올해 56살인 이미라 씨가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나왔다. 가지 하나를 고를 때도 이리저리 살펴보고 고르는 부부. 이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식재료를 고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항암 성분이 많다는 그런 걸로다가 100가지가 딱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트 오면은 그냥 그거 위주로 딱 골라줘요, 맨 처음에. 5년 전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이미라 씨. 남편은 그 뒤로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자연스레 주방을 차지한다. 매일같이 아내의 밥상을 책임져온 그는 어느덧 6년차 주부가 됐다. 내가 차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집사람 건강해진다면은 뭐 나는 힘든 일 하나도 없이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항암 효과가 좋은 식자재를 이용해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미라 씨는 오늘도 지켜본다. 어떠세요? 저렇게 요리하고 계시는 남편을 보시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항암 치료 도중에 뇌졸중이 와갖고 좀 어지럼증도 있고 약간 손떨림이 있고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가 칼을 못 잡게 해요. 위험하다고. 혹시나 다칠까 봐. 오직 미라 씨만을 위해 남편이 정성으로 차려낸 세상에 하나뿐인 밥상. 남편의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덕분인지 미라 씨는 얼마 전 병원에서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부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한다. 암을 치료하던 중 미라 씨에게 뇌졸중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뇌졸중 약을 먹어야 한다. 좀 어지럽고 이렇게 동선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막 핑 돌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여기가 저리고 그리고 또 이제 시리고 가끔 가다가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 손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화끈거려 갖고 막 얼음 찜질을 막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직장에 사표까지 내고 그 곁을 지켰다. 그런데 어렵게 암을 이겨낸 아내에게 찾아든 뇌졸중. 하지만 부부는 이번에도 함께 이겨낼 것이다. 수줍게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 남편. 오늘 완치 판정을 받은 아내를 위해 그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다. 완치 판결 받은 축하. 좋아라. 오늘 축하하고 내가 앞으로 건강 더 건강해가지고 행복한 나날 행복한 웃음 꽃 피우길 바래. 아이고 진짜 눈물 난다. 축하해. 아이고. 울긴 왜 울어. 좋은 날인데. 아이고 자기. 저 5년 동안 고생 많았어. 네. 아픈 사람이 더 고생했지 뭐 나야 뭐 옆에서. 아이고. 울지 마. 지난 시간이 떠오르는지 감정이 격해진 미라 씨. 행복함과 미안함에 결국 눈물을 쏟는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 암과의 이별을 고하는 부부의 자축 파티. 그러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 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암에 걸릴 확률은 36.6%. 쉽게 말해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 뒤 완치 판정을 받는 비율이 70%에 육박하면서 단순히
암세포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이들을 암 생존자로 봤을 때 그 숫자가 벌써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이 처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결과를 듣던 날, 제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듯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암이라뇨. 50년 평생 어디 한 군데 잔병치레 한 적 없었던 내가 암이라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암은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늘 웃고 있던 제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고,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전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 이대로 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날이 드디어 제게도 오는군요. 길고 길었던 암과의 싸움. 저는 이제 그 힘들었던 싸움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암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데 제가 병원을 떠나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자꾸만 걱정이 앞섭니다. 짙은 새벽 안개에 잠겨있는 산자락. 불내음이 진동하는 산길에서 한 부부를 만났다. 올해 58살인 김인숙 씨. 10년 전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던 그녀는 6개월 뒤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다. 예. 네. 길이 되게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매일 하니까 숙달 돼갖고. 일부러 이렇게 남편이 만들어줬어요. 산책길을. 자연 속의 삶이 익숙해 보이는 부부지만 7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를 떠난 삶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혹시 도시의 편리한 삶이 그리운 적은 없을까? 지금은 이제 도시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답답하고 공기 자체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 아, 공기도 탁하고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공기가 달라지니까 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이제 도시 가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생활에 만족해요. 전원 생활에. 산책길 끝으로 작은 밭이 보인다. 부부가 키우는 산양삼이다. 인삼 씨앗을 하우스가 아닌 산 비탈에 뿌려 자연적으로 재배하는 산양삼. 지금은 생업이 됐지만 시작한 이유는 달랐다고 한다. 저 사람은 농약 성분이 있는 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접하게 됐지, 이걸.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냥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생기기 더우고, 저 사람도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부 양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남편도 시골 생활을 적응하기 힘들죠. 이제 아무리
저 부인 때문에 이제 들어온 건데, 근데 많이 고맙죠. 나를 위해서 이제 자기 생활도 다 접고 들어와서 여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까지는 고통이 좀 한 3년 힘들었어요. 2년간의 수술과 항암 치료로 지쳐있던 아내. 그런 아내의 귀농 제안에 남편은 잘 되던 사업을 접고 이곳에 정착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부부의 집. 이 집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직접 지었다. 찾아본 것도 봤지만은 그 주위 사람들이 황토를 주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황토에서 그 흙집 짓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거 황토집을 짓게 된 거예요. 암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인숙 씨는 5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녀가 꼽은 완치의 비결은 바로 건강한 밥상. 텃밭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가 그 재료가 된다. 조미료 하나 없이 만드는 음식들, 심지어 부재료까지 그녀가 직접 만든다. 음식에 다 효소. 효소를 넣으면 뭐 좋은 게 있어요? 발효해서 먹는 거라 설탕 먹는 거보다 좋죠. 뭐 매실, 오미자, 뭐 그런 거, 솔리 그런 거 채취해서 효소 담궈서 먹으면 좋아요.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런 정보는? 인터넷 보고 하고 그런 거를 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음식 같은 거 그런 것 좀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김인숙 씨가 오랜 시간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차려낸 건강한 밥상. 그 맛은 어떨까? 잘? 네, 이 맛. 맨날 싱겁다 그래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나트륨을 줄여야지. 수많은 암 관련 정보들 중에서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는 김인숙 씨. 대부분의 암 생존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2년 전 담도암을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던 이영도 씨. 그는 병원이 암 생존자들에게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거의 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름기 있는 고기만 빼놓고는 거의 다 먹으라고 해요. 암 환자 생활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가려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도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 내지는 처방 같은 거는 안 해주고 원칙적인 거 항암하고 간단한 소화제 처방 그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병원에 항의를 할 순 없었다고 한다. 치료물책이 빨리 끝나면 한 뭐 5분, 그다음에 그 좀 조금 늦으면 한 10분 정도. 그 위에는 뭐 뒤에서 환자들이 그 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 시간을 넘긴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어떤 그런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암 생존자들처럼 이영도 씨도 치료 후 관리 방법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다. 그 역시 인터넷을 통해 암 치료에 좋은 식품이나 보조제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그렇게 구매한 것만 해도 40여 가지가 넘는다. 집안 곳곳엔 예전에 복용했던 제품들도 있었다. 한 3,400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월. 토탈적으로 버스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나 뭐 아니면 보조제나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기 위해 암 전문 요양시설에서 지내기도 한다. 병원은 이제 주로 뭐 그 요양병원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양 한방 쪽에 그런 데도 가고 주로 이제 그 저희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 환자식을 좀 해주는 데 주로 이제 있게 되죠.
실제로 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시설들 대부분은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를 약속하고 있었다. 그중 한 시설을 찾았다. 시설 관계자는 병원에서 암 생존자들에게 내리는 처방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은 그 끝나고는 뭐 깨끗하게 수술 잘 됐으니까 뭐 옛날처럼 생활하세요 이러거든. 근데 그건 옛날처럼 생활하면 거의 재발된다고 봐야죠. 또 완전히 그 생활 습관이고 식습관이고 모든 걸 싹 바꿔주기 전에는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게 자연치유로 하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시설 관계자는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버섯의 효능을 특히 강조했다. 일종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자작나무에 침투를 해서 양분을 빨아먹고 저장해 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나무에 양분이 다 들어있죠. 이곳에서의 하루는 운동과 치료, 다양한 건강식품 섭취까지도 시간대별로 촘촘히 짜여 있었다. 비용은 그래서 조금 비싸죠. 기본은 1개월 단위로 입소를 하는데 중동으로는 360만 원. 만약에 보호자가 온다 그러면 한 달에 계시면 여기 10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돼요. 수백만 원을 넘나드는 입소 비용. 또 다른 암 전문 요양시설에 가격을 문의했다. 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제까지 치료하고 그다음에 암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 장비를 갖췄다며 관계자는 치료실로 안내했다. 이곳에선 면역 치료의 하나로 고주파 온열 치료를 실시하고 있었다. 면역 치료를 저희는 하셔야 돼요. 면역 치료적인 부분들은 비급여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고주파 온열 치료를 많이 하세요. 암 세포들은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1회 비용이 40만 원이어서요. 보통 일주일에 3번 하고 한 달에 12번 하거든요. 480만 원. 또 다른 요양병원. 이곳에서도 고주파 온열 치료는 인기 항목 중 하나라고 했다. 고주파는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예약을 잡으셔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받을 때마다 비용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30만 원이에요. 근데 병실료에 몇 번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암 전문 시설에서 피해를 봤다는 이도 있었다.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송지혜 씨. 그녀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기 위해 시설을 선택했다.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건 병원에서 알지 못하는 잔존암을 그 열 치료를 하면서 다 죽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암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치료를 할 수밖에 없죠. 시설에 치료를 받은 송 씨는 수술 부위였던 왼쪽 가슴과 등까지 2도 화상을 입었다. 방사선을 하고 왔는데도 그 위에다가 또 그 온열 치료를 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저는 2도 화상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진물이 나서 진물이 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암이 죽어서 나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같이 해야 효과가 더 크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녀의 의무 기록지에는 당시 받았던 온열 치료가 기록돼 있다. 또한 송 씨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 왼쪽 팔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 증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는 방사선 치료 시 추가적인 온열 치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환자들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부종이 있는 림프절을 절제한 이 부위들의 열을 그렇게 가해주는 것들은 오히려 다른 2차적인 부종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뭐 온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하면 2차적인 이런 합병증들을 좀 더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이런 사실을 송 씨에게 열 치료를 했던 요양병원에선 알고 있었을까? 해당 병원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물었다. 사실 그거는 지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시간이 넘었잖아요. 70명이 넘었는데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시 주치의에게는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단은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정부라든가 어떤 식약처 이런 데서 인정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국가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보험급여를 해주고 병원에서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효과가 불분명한 이런 치료들을 받으시느라고 어떤 뭐 돈을 쓰거나 또는 뭐 혹시라도 이제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본인의 어떤 그 안전성을 그렇게 담보로 이렇게 뭐 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 권장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대부분의 암 생존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혼란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병원의 관리를 받다가 갑자기 밖으로 내몰린 느낌을 받는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급해진 암 생존자들이 부정확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암 생존자들, 이들의 절박함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암 생존자들 중에는 암보다 더 무섭고 아픈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암 생존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서울의 한 등산로. 이곳에서 올해 68살의 박은구 씨를 만났다. 그는 매일같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선친이 몹시 편찮으셔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중고등학교부터 아침은 꼭 운동을 하고 학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0년 됐죠.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 쓰며 살았다는 박은구 씨. 그런 그에게도 몇 년 전 암이 찾아왔다. 조금 자괴감이랄까 분노라든가 이런 게 들더라고요. 노상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나같이 담배 안 피우고 술을 잘 안 먹어도 걸리고 그러면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6년 전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박 씨. 그러나 종양이 식도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탓에 위를 전부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 후 퇴원한 뒤부터 시작됐다. 밤 자리에 누우면 1시간 반이나 2시간 사이에 어김없이 왼쪽 갈비뼈 부근에서 불에 타는 듯하고 매운 뜨압에 시작하면서 왼쪽 가슴 전체가 출렁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며 이때는 꼭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제 수술을 밤마다 보통 그 병원에 가면 1부터 10까지 고통 점수를 줘요. 산모가 애를 진단하는 것을 10을 본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느낌을 정해라는데 내가 그때 보통 한 8, 9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술 후 시작된 통증에 대해 병원에선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통증의학과로 좀 옮겨주거나 하지는 않아. 그런 이야기를 가보란 이야기도 없었고 무조건 2개월이나 6개월을 만났는다 그랬어요. 그 자기들 경험상으로서 가장 빠른 사람이 2개월이니까 정상생활하고 정상적으로 밥 먹고 살고 6개월이면 뭐 그런 사람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35년째 매일같이 일기를 써온 박은구 씨. 이 일기장에도 박 씨를 괴롭힌 끔찍한 통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왼편 가슴 갈비뼈가 엄청 불편하여 고생을 많이 했다. 수술 후유증은 나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통증 때문에 박 씨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저녁에 아파가지고 괴롭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내일 아침에 집사람이 성당에 가면은 내가 그 당시 19층이었거든요. 19층에서 뛰어내리냐 아니면 들었으면 가서 목을 매일 것이냐 그 생각도 또 해봤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아내도 괴롭기는 매 한 가지였다. 본인이 더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나 역시 같이 잠도 못 자고 그냥 그119 불러서 막 그냥 응급실 가고 했을 때 그때는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후유증이 나오는지 하고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배신감이랄까 막 이런 것들도 생기고. 통증 때문에 안 가본 병원이 없다는 박 씨.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한 민간요법으로 통증이 줄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도 완치 판정 받던 날의 황당함을 기억하고 있다. 암이 완치가 됐기 때문에 가정의학과로 넘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유 낫기는 뭘 나서 내가 이렇게 밤마다 아픈데. 그런 생각이 쭉 하고 있다가 선생님 나는 그래도 밤마다 아픕니다 그런 자리는 했어요. 그리고 내가 참 억울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한 5분 정도 앉아 있었죠. 아무 소리도 않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암세포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진료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에서는 암을 관리하는데 그 후유증까지는 관리하는 것이 아닌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나 그것은 모른다는 얘기. 국가에서는 나 몰라라는 거죠. 하여튼 암세포만 없으면 끝인 거죠. 예전의 내 모습이 오늘 하루만큼 또 지워졌습니다. 낯설어진 내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고 그들의 말이 또 하나의 멍자국을 남깁니다. 이젠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지난해 유방암을 진단받은 김지영 씨를 만났다. 그녀는 1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미술 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이었다. 9월 달에 지금 현재 이런 암 선고를 받고는 바로 일단은 학교가 근무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바로 연락을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쓰기만 하면 된대요. 사직서라는 게 불러주는 대로 요렇게 요렇게 적으세요. 그냥 그 말대로 적었어요. 그게 사직서예요.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쉽게 대체돼버린 지영 씨. 그녀는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정말 나는 일하는 게 행복했고 그렇게 살아 암 치료도 받으면서 일도 하고 그 자체가 나는 내 삶이라 생각했는데 주위의 그 시선들이 그분들은 그냥 쉽게 보는 거지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영 씨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 어떻게 해서 그 암이 걸렸다더라, 뭐 종교가 바뀌어서 암이 걸렸다더라. 남들은 쉽게 쉽게 한마디 던지는 말이지만 저로서는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암이라는 그 상처보다 가슴이 아픈 상처가 더 크다는 거죠. 주위의 시선이 따갑고 머리가 빠지니까 가발을 뒤집어 써야 되고 모자를 뒤집어 써야 되고 남에게 아프지 않은 척 보여야 되고. 그동안 개인 작품 활동도 계속해왔던 지영 씨. 그녀의 작품은 한눈에도 화사하고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게 가슴에 이 못이에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던진 이 가시가 가슴에 상처고 못이 되더라는 거죠. 그녀는 암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 심리적 고통에 더 힘들어하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그곳으로 향하는 김희진 씨의 발걸음이 바쁘다. 올해 20살인 희진 씨는 지난해 말 완치 판정을 받은 소아암 생존자다. 그런데 희진 씨가 많이 불안해 보인다. 검사 결과 때문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거 검사 결과 잘 나오면 안정됐다고 이제 해주는 거니까 잘 나오길 바래야죠.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도 이런 걱정이나 불안감이 계속 있게 되시나요? 네. 이제 다른 사람 들도 이제 5년 뒤에도 재발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완치 판정을 받고도 늘 재발 위험을 안고 사는 암 생존자들. 잠시 후 진료를 마친 희진 씨가 밖으로 나온다. 다행히 표정이 밝아 보인다. 이제 해방된 느낌이에요.
이제 1년 뒤오라 그래가지고 1년 간격으로 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완전 좋아요 지금.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엄마한테 연락드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다행이라고. 축하한다고 해주시던데. 병원을 나서는 희진 씨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 희진 씨를 한 대학 캠퍼스에서 다시 만났다. 10년지기 단짝 친구라는 세 사람. 그중 이하림 씨도 완치 판정을 앞둔 암 생존자다. 같이 아팠어요. 비슷한 병명으로. 그러니까 제가 외과에서 수술하고 8층으로 내려갔는데 8층이 소아암이었는데 나 8층으로 내려왔어 괜찮나 봐 했을 때 울더라고요. 막 너 암인 것 같다고. 우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 돌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우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암이더라고요. 근데 카페. 두 사람은 자신이 암 생존자임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네. 뭐 중학교 때도 학교 오랜만에 갔더니 뭐 나 죽은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소리 듣고 뭐 옮긴다는 말도 가끔 듣고. 뭐 이제 고등학교 애들은 뭐 선생님들 과보나 뭐 이제 쟤는 학교 맨날 빠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말을 해서 그런 게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대학교 가서는 아 진짜 이거는 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면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요. 항상 얘기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분위기는 남자친구가 됐든 친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다 싫은 것 같아요. 그 정적과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게 너무 싫어서 얘기 안 하게 되던데? 암 생존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까지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혹시 모르니까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막 섞지 말고 먹지 말고 이렇게 떨어져서 좀 이렇게 다녀라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게 그 사실 아니란 걸 알고 있고 전염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데도 이제 살짝 불안한 거죠. 애들이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희진 씨는 사람들이 왜 다른 면을 봐주지 않는지 답답해했다. 그러니까 쟤네들을 피해야 될 존재라는 것보다 쟤네 좀 잘 견뎌내고 멋있는 애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쟤네가 이제 쟤는 뭐 못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쟤네 그것도 이겨냈으니까 다른 것도 더 잘하겠지? 좀 이런 인식을 원하는 거죠 저희는. 정신적으로 당연히 좀 아직도 항상 이 불안, 두려움, 좀 우울한 감이 있고 그렇죠? 위축되는 거죠. 실제 일을 하려고 해도 예전만큼 아주 일을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내가 이제 암 걸렸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식의 이 마음이 또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암을 낳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또 새롭게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그때가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는 거죠. 건강을 회복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면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다시 뛸 준비가 돼 있는데 사회에서는 아직도 날 환자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일할 곳은 없는 걸까요? 약 4년 전 암을 진단받았다는 임재환 씨. 그는 일을 그만두었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나를 새로운 곳에서 받아줄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몸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도 그 미안함과 어떤 건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소외감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사실. 임 씨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했던 과거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시 또 일을 하고 싶죠.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비, 제가 사실 1차는 지금 필기는 합격해놓고 다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꿈이고 제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예전처럼 일하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임 씨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올해 30살인 김민우 씨. 그는 중학교 때 뇌종양을 앓았던 소아암 생존자다. 저는 2001년도 초에 마비 증세가 왼쪽에 마비 증세가 왔었는데 1년 동안 저는 병명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다니다가 몸살이 나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병원을 가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완치 판정을 받은 청년들에게도 암 생존자라는 사실은 구직 활동의 약점이 된다. 이제 면접 볼 때 그 자기가 암 환자였다라는 걸 숨겨요. 그만큼 이제 면접 볼 때조차도 이제 그런 암 환자라는 걸 알리면은 좀 불이익이 많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뭐 이제 뭐 회사를 아예 못 들어간다라든지. 예. 얼마 전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만료된 김민우 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다시 구직자가 된 것이다. 색안경을 안 끼고 열심히 하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봐주시고 안 된다라는 인식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건강해질 수 있고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차별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인종차별이라든가 여성, 아동차별뿐 아니고 병력이나 질병에 따른 차별도 굉장히 만연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보면 병력으로 인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서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병력이나 질병을 갖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이거를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4년 전 간암을 진단받았던 박병호 씨. 증권거래소에서 일했던 그는 투병 생활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학교 경비를 거쳐 작년 말부터는 이곳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관리하고 있다. 근데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데 좀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피곤하긴 피곤하죠. 아침 첫차부터 막차까지 작업하는데. 간암으로 투병한 기간이 길었던 탓에 10년 넘게 경제 활동을 못했다는 박 씨. 때문에 일자리가 간절했다. 제가 투병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이 다른 것보다도 뭐 치료만 되면은 사실은 뭐든지 하겠다. 뭐 심지어 뭐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서 뭐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암 치료를 하고 이제 회복이 되고 뭔가 일을 하려고 사회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선 동료들과의 갈등도 겪었다고 한다. 보통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회사들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직장이 경비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이 동료들한테 좀 따돌림을 받습니다. 왜 따돌림을 받냐 그러면은 제가 육체적으로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 처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제 따돌림을 받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차가운 시선도 이렇게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박병호 씨. 아직 예전의 삶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신체적인 어떤 고통과 정신적 고통, 사회적 고통들이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같이 맞물려 항상 가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료에서도 이 세 가지들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식의 이제 통합적인
그런 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보통 뭐 암 치료를 받는 중 또는 암 치료 후에 직후 같은 경우 이제 많은 그 암 치료 이외의 필요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재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함께 제공된다면 암 환자들이 보통 사회 복귀라든가 또는 어떤 가족 내에서의 원만한 생활 이런 것들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암에 대한 어떤 재발 우려 같은 것들이 줄어들었을 때 만성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 그리고 2차 암에 대한 예방이나 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의 의료체계가 암의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 암세포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치료 이후 암 생존자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통합지지 의료 서비스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됐을 때 비로소 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암 생존자들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기본 관행을 안 바꾸려는 그런 아무리 멀더라도 그런 그래서 계속 찾아오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은 제 능력 밖이라면 저는 위암 전문가이기 때문에 5년이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려야 되는데 통합 관리 그런 면에 이제 가정의학과라든지 또 재활의학, 정신건강 이런 하나의 팀이 돼서 삶의 질도 또는 건강 면에서도 향상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6곳의 통합지지 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생존자는 그동안 정책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어왔던 영역이라서 새롭게 만들고 구축하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연구는 제법 충실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통합지지센터 확충을 해나가고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유 시간이 생기면 텃밭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박병호 씨. 항상 작물이 보면은 항상 새롭게 크고 새롭게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저도 이제 간암 치료가 되고 다시 인생에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고 했으니까 이 뭔가 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텃밭에 도달한 새싹들을 보며 다시금 삶의 희망을 품게 됐다는 박병호 씨. 인생 2막을 꿈꾸는 그는 오늘도 희망이라는 씨앗을 뿌린다.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경우 절반 정도가 실직하게 되고 이들 중 30% 정도만이 다시 직업을 갖는다고 합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다시 직업을 갖게 되는 비율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만약 우리나라 암 생존자들이 사회 복귀율이 60%에 이르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1조 8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암이라는 지독한 병에 걸렸던 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까요?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